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뭐죠 이 귀여운 빼빼로는? 우리가 빼빼로 받아 선물 받았잖아요. 기억나죠? 네. 갑자기 어디서 막 누군가 달려와가지고 이것만 주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맞아요. 빼빼로만 주고 도망가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네, 나는 뒤에 편지도 써주셨더라고요. 막 아, 나 이 사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뒤에 편지도 있고 그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그래서 혹시 마지기도 그걸 생각해서 이거 빼빼로 만든 거 아닐까? 그런가요? 오랜만에 이거 오랜만에 민혁씨 만든 거. 아니 빼빼로 데이라 하다 카페 빼빼로 만들었죠. 아 이제 빼빼로 데이구나. 그걸 쓸데없는 거 누가 또 만들어가지고. A형 여자를 위한 빼빼로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A형 남자. A형 여자예요. 자 드디어 저희가 박람회가 끝이 났어요. 아쉬워요? 4일 동안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 있으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희 팬들이 오셔가지고 빼빼로 주고 팔찌 받았고 선물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맞아요. 사탕도 주시고 정말 그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혹시 네. 알아봐 주시기만 하신 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사진도 막 촬영하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연예인들이 그런 기분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기분?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초심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12월 달에 박람회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제가 공지하도록 하면서 깜짝 박람회.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 빼빼로 그구나. 그래서 그 뭐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빼빼로 준 건가요? 그런가 보다. 맞아요. 댓글에 남겨준 거 저 봤어요. 빼빼로 데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만들어줬다. 아무도 그 기억 손편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럼 오랜만에 우리 마을지기님께서 미니어처를 만든 거죠. 그 전에 맨날 레진아트 만들다가 네. 맞죠? 미니어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거 지금 막 저렇게 뭉치는 거 보니까 저거는 폴리머 클레이겠죠? 네. 색깔이. 근데 막 과자 색깔. 남아있는 색깔을 갖다가 막 이렇게 섞었는데 뭔가 또 모양을 만들어 후딱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니까요. 그 저거 배터리는 까자 맞죠? 맞죠? 까자 그 부분이겠죠? 네. 저렇게 쟁반에 저렇게 놓으니까 진짜 빼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빼빼로. 진짜 빼빼로 만들어봤어요? 네. 어떻게 만들어봤어요? 막대가지고 난 초콜릿 찍어. 그렇군요. 이번 빼빼로데이 기대할게요, A형 남자. 기대 하나도 하지 마세요. 벌써 당면같이 나왔어요, 지금. 당면이라뇨. 저거를 갖다가 오븐에 구우니까 되게 딱딱하게 당면처럼 변했어요. 그걸 갖다가 저렇게 칼로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게 만약에 이게 빼빼로 그 몸통이 되는 거겠죠? 저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초콜릿을 바르는 거면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근데 마을지기님의 디테일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보시면 알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봐봐. 와우. 뭐 이제 하나 찍었잖아 이거 하나 그랬는데 와우. 뭐가 와우야.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미니어처가 음식 만들기랑 음식 만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방금 이것처럼 우리 만약에 빼빼를 만다 하면은 빵을 만들려면 우리 또 이게 밀가루 반죽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마을지기님께서 저렇게 반죽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길게 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치즈를 만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오븐에 굽듯이 이것도 미니어처도 오븐에 굽고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돼서 꼭 하나씩 먹어봐야 돼요. 이거는 못 먹어. 그게 아쉽다. 맞죠? 근데 이거 막 끝에 이상한 색깔 막 칠해 놓은데 뭐 원래 빼빼로에 저런 무늬 있어요? 몰라요? 아, 손잡이 부분인가? 어, 맞아요. 아, 이게 조금 안 묻어 있는 부분. 이게 왜 생긴지 알아요? 이게 약간 불이 그슬린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실제로 까자 만들 때도 이게 아마 불이 그슬린 느낌이 아니 말고 네. 아니 마을지기님 초코 너무 조금 묻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빼빼로의 생명은 초코인데 너무 야박하시다 참. 에? 그거 좀 듬직하게 얼마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푸짐하게 발라주셔야 되지. 그걸 갖다가 사탕 맛있겠다. 사탕? 이거 사탕 이거 색깔 이런 거 색깔 먹으면 맛있겠죠? 우와 뭐지? 목공본드입니다 이거는. 목공본드를 갖다가 이거를 사탕에 토핑을 묻히고 있는 거니까 맞죠? 와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그건 없잖아요. 빼빼로는 없잖아요. 만지면 있죠. 수제 빼빼로. 수제 빼빼로. 근데 좀 뭔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항공포증 이런 거 싫어요. 아 뜯어내고 싶어요. 근데 색깔이니까 별로 이게
먹을 거라는 느낌은 솔직히 들지 않는다. 이게 너무 알록달록 색깔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다닥 아다닥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생각나 솔직히 이게 별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아 와자자 와자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와자자. 오늘은 미녀처럼 하는 줄 알았는데 어김없이 레진이 등장을 했습니다요. 예? 아 레진 선수 막판에 등장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 보여줄지가 관건이네요. 왜요? 맹구육네요? 아니 옛날에 우리 그거 뭐냐 야구 해설의 위원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 혹시 그 까치 만화 봤어요? 아니요. 까치 만화 보면은 그게 해설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쪽 아 설까치 선수 이번에 한번 홈런을 때려줘야 되는데요. 정말 아깝네요. 요즘 성대모사 이름이 아프시나봐요. 이 아저씨 하고 나서 목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아까 보여줬던 깔라만시 빼빼로인가봐요. 깔라만시가 뭐예요? 그 레몬 뭐 시큼한 맛. 아 맛 없을 것 같아. 이런 색깔 이상해. 왜요? 맛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디요? 아! 이거를 그러니까 위에 초코 부분을 레진하고 이렇게 바로 구워줬구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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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낌이 또 바로 이게 초콜릿 느낌이 또 바로 나네요. 이거는 오 이거는 엄청 많이 뿌려주셨다. 맞죠? 대박. 푸짐하게 초콜릿 옆에 묻혀주셨어요. 어? 어 여기 글이 뭐예요? 마이징이 쪼꼬미? 혹시 우리 친구 선물을 주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어 마이징 이런 거 도안 어디서 구했어요? 어 겁나 귀여운데? 맞지? 응. 어 저 이런 도안 엄청 귀여워요. 와우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먹어도 안 될까? 실제로 이렇게 먹는 로봇차 맛이구나. 어 맛있겠다 저것도. 새로 나오나 봐요. 역시 롯데에서 또 빼빼로 겁나 팔아 먹으려고 만들었나 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녀에서 만든 아쉬운데 진짜 실제로 먹는 거 같다가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아니요 먹는 게 아니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맞잖아요 우리. 아니에요. 실제로 먹는 게 조금 만들 되잖아요. 안 돼요. 아니 수제 빼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제 빼빼요. 저 만들어 주실 거 아니면. 아 수제 빼빼를 먹는 용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저 만들어 주실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람회 와주셨던 꼬미 친구들 그리고 많은 저희 팬분 오셔가지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고요. 저는 그 말도 들었어요. 그 어떤 꼬미 친구 저 와가지고 들었어. 너 흉내내 에이형 남자 나 빠! 라고 하고 도망간 친구. 아 그 친구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그 그러니까, 친구 그러니까 그 반갑다고 인사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 진짜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 진짜 와, 너무 바빴다고요. 바쁜 게 됐습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진짜 머리 숙여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친구 기억나는 친구 있었어요. 두 명의 친구였는데 에이형 남자 어디 사투리 부르더라고. 저 부산 사투리 사투리니까 어쩐지 저 사람이 갔더라. 내가 그 말이 얼마나 웃었는지 귀여워. 그 친구 있어요. 실물이 더 나아요 이러고 그 말이 너무 힘이 되었었어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애양 남자! 애양 여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